안녕하세요. 블루 투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필리핀의 음식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필리핀에 관광 오셨을 때, 특히 수도인 마닐라나 세부에 놀러 오셨을 때는 의외로 필리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막상 필리핀 음식점에 가시더라도 뭐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필리핀 음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필리핀 음식은 전반적으로 짠 편입니다. 이 염도는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고 평균 음식 가격보다 비싸고 깔끔한 식당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상대적으로 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리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실 때 안 짜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맛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식민지 지배를 400년가량 당했기 때문에 의식주 대부분이 식민지 문화가 안타깝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알고 필리핀에 대해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 다룰 음식은 레촌입니다. 아기 돼지로 만든 요리인데요. 스페인어로 레촌은 아기 돼지라는 뜻입니다. 의외로 레촌이 필리핀 고유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페인과 스페인이 과거에 식민지배 했었던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레촌은 필리핀의 국민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축제, 결혼식, 생일 등 기념일에 무조건 레촌 요리가 들어가야 하고 레촌 없는 축제는 축제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필리핀에 관광 오셨을 때 사실 레촌 요리를 못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새끼 돼지를 통으로 굽기 때문에 연인, 가족끼리 여행 왔을 때 양이 많아서 먹을 엄두를 못 내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촌만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웬만한 큰 몰에 가셔도 전문 음식점이 있고 세부 공항 근처에도 전문 식당이 제가 아는 곳만 두 군데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레촌을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필리핀 레촌 요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크게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서 만드는 방식인 루손 레촌이 있고 세부가 있는 비사야 지방에서 만드는 방식인 비사얀 레촌이 있습니다. 비사얀 레촌은 돼지 속을 후추, 파, 소금 등 각종 허브를 채워 굽습니다. 루손 레촌은 허브를 넣는 대신 소금과 후추를 이용해 문지르는 방식을 취합니다. 돼지를 구울 때는 식초, 흑설탕, 소금 등으로 만든 소스를 껍질에 주기적으로 발라주어서 껍질을 바삭하게 만듭니다. 현재는 각각 따로 분리된 요리 방식이 아니라 두 조리 방법이 혼합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요리 재료인 아기 돼지는 4주에서 6주 정도 된 어린 돼지가 요리하기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무게는 18에서 20kg 정도 된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요리하는 방식은 대나무나 쇠장들을 끼워서 돌리면서 계속 소스를 피부에 발라줍니다. 보통 코코넛 껍질로 만든 숯을 이용해서 굽는데요. 몇 시간씩 천천히 구우면 겉은 바삭한 식감이 나고 속은 수육 형태의 요리가 완성됩니다. 보통 돼지 전체를 숯불에 굽는데 4-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돌리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했었습니다. 돌리는 속도와 소스 바르는 거에 따라서 맛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은 점점 레촌 요리를 만들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돌리고 소스 바르는 작업만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껍질 부분을 무척 좋아합니다. 바삭한 식감이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이상으로 레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리핀 관광 오셨을 때 기회 되시면 한 번은 꼭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블루투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바로 물어보시거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꼼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